함께 은혜 받고 성취자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 체질 됩시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멘. 예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의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국 현장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 태국 전도 이 캠프는 우리 여원교회 태국 선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태국 이 선교의 문을 연 것은 2002년도 11월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럽 사람들이 관광 오는 그 현장이 바로 사무입니다. 사무이란 섬인데 코코넛 그냥 나무로 전 섬을 다 뒤덮어 놓은 그런 현장에 지교당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됐습니다. 2022년이니까 2002년 11월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현지인 탐은 중국계 태국 사람이고 애는 그냥 태국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부부인데 이제 이 가정을 시작으로 사무위에 이렇게 지교회당을 세웠는데 이번에 탐이 태국 이제 RTS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제 수라탄이 지교회당이 세워서 파니 이 사역자가 그렇게 평신도 선교를 해왔는데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방콕 예원교회는 조현태 선교사님이 2009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원 방콕교를 세우고 2019년도에 태국 RTS 이제가 세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대들을 그렇게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 안수와 함께 현지인 중직자를 세우는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이라는 표현하는 그것은 그만큼 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태국 예원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흔히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 선교사가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철수해요. 무덤인데 태국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선교 안 되니까 거의 다 철수하는 그런 허감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3대 허감이 있어요. 3대 허감이 뭐냐? 왕족 문화예요. 왕이 절대적 권한이 있습니다. 왕족은 질문도 해도 안 돼. 왕족 문화. 왕이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교 문화로 인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전 그야말로 나라가 불교 공항부터 그냥 전 마을, 전 호텔 어느 부분이 다 우상을 다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불교 문화 그리고 LGBT 문화가 있습니다. LGBT 카이어 문화 그렇게 재앙 현장이 완전히 깔려있는 게 태국이고 왕이 신처럼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고 불교가 전체 국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미신 문화까지 접목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동성애가 굉장히 그렇게 개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LGBT가 뭐냐? A는 레즈비안, G는 이 게이, 그 다음에 B는 이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이 양성애자들,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아무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저게 남자야 여자야 도저히 딱 보는 순간 몸은 남자 같은데 얼굴은 여자야. 그냥 그렇게 양성애자들이 많아요. 아니 공식적으로 한 그 공항에서도 보니까 딱 이 조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남자 같은데 여자예요. 여자
그런 것이 당당해요. 그냥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지요. 그들이 당당하게 살 정도로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복음과 동떨어진,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에 현지인이 중자를 세워졌다. 절대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 현장에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변하신 것이 뭐냐?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외에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중직자들을 중직하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7천만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7천만이 살고 있는 이 대국에서 지금 중직자가 지금 세워진 이것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1천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확률적으로, 실제로 그 정도로 귀한 분들이에요. 이 태국에서 예수 믿는다,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확률이 없어요. 그것도 개인 간증을, 이 책을 제가 간증집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임직받는 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어릴 때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다. 불교 문화권에서 완전히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우리 조현대 선교사님 만나서 4년 5년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았다, 결론 내렸다. 진짜 이거 중지죠. 이거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비리비리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가, 치과의사 부부 뭐 그래요. 사업가도 보통 사업가가 아니에요. 캠프팀이 갔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데 150만 원을 자기가 딱 대접했다. 저는 해외 가서 캠프하면서 현지인이 밥값 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뭐 몇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되는 돈을 자기가 다 냈다. 뭐 덩치도 크더라고 보니까. 사업가구나. 야, 이 장로, 이런 장로가 세워지니까 앞으로 큰 힘을 얻겠구나. 엘리트들 말이요,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또 확실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조현대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네 가지가 딱 되어 있는 걸 봐서 이야, 앞으로 차세대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태국 전역에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복음의 망대, 구원의 망대, 영접의 망대를 세워야 할 시간표가 왔구나. 조현대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부터 붙잡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774237이었어요. 774가 뭐냐? 이 태국은 77개 주가 있어요. 77개 주가 있어서 그 주를 다 복음화하고 이 망대를 세우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 미얀마 주위 위성도 위성 나라 그 4개국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해서 774237이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았더라고요. 이번에 전도 캠프팀을 참석한 분들도 그래요. 참 우리 차세대 앞으로 선교사로 그렇게 가슴을 가진 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학생들이 자배랑으로 다 그렇게 와서 보니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와서 찬양도 부르고 함께 캠프 참여. 어려서 한번 선교지 와서 캠프 참석했다. 평생은 못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 어른들 캠프 갈 때 한번씩 붙여가지고 눈 열도록. 아, 이게 정말 세계보험 아니, 이게 말만 세복세복 떠들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보험이구나. 한 번만 보여주라, 한 번만. 자주 보여주면 오면 학교 때문에 공부 안 되니까 한 번만. 그 한 번만 와도 애들 평생 못 있습니다. 그렇게 차세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교육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우리 중요한 교회 우리 당의 서기를 비롯해서 중요한 위원장들이 다 참여했어요. 함께 같이 포럼하고 같이 대화하고 전부 앞으로 우리가 이 스타트 일만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갈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원리스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원리스가 되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러한 원리 위정들의 팀,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캠프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불모지었던 현장에서 태국의 이 현장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참으로 모두 다 감사 감격하는 모습. 앞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이 태국과 동남아 복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또 무교절, 초순절, 오순절, 이 나팔절, 초막절, 수순절 이런 절기가 하나님이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지켜라는 절기가 있는데 1년 동안에 다 진행되는 대표적인 절기지요.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그랍니다. 하그. 하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춤춘다. 춤춘다. 축제지요. 순환한다. 계속한다. 축제를 계속한다. 춤춘다. 순환한다. 자, 1년 주기로 순환하면서 축제의 성격을 띠어요. 축제 성격.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축제가 되어 바랍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신 말씀 근본 이유가 뭐냐.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 중에 초막절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저에게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전의 추수감사절보다 더 감동이에요. 엄청 감동이에요. 왜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이 헌당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헌당되었다는 것은요. 저는요. 이거 꿈만 같은 사람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것도 코로나 시절에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드렸다. 이건 뭐 상상 초월. 여러분 생각 상상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부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이 심호할 동안에 이 교회가 헌당되어야 되는데 되겠나? 뭐 코로나 밀려오지. 야, 이거 정말 빚을 남겨놓고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좀 부끄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헌당이 빨리 확 와버리니까 막 내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주의를 평생 하면서 올해가 제일 감격스러운 이 추수감사. 여러분도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헌당 수준이 아니라 왜 헌당하느냐? 이 교회가 세워진 원래 목적 237 나라 플랫폼으로 서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는 전도와 성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동 감격의 추수 감사절이다. 저는 예언계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인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지향하셨고 하나님이 끝냈다. 빨리 선교하라고.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자녀는 어떤 신분이냐? 영원히 보장된 신분이에요. 영원히 보장됐다니까. 여러분이 자꾸 땅 계산하고 불신앙하니까 그렇지 다 계산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무슨 현상 가지고 1, 2, 1, 2 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다양한 환경과 행편에도 감사를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서밋. 서밋은 최상을 말하거든, 최고를 말하는데 감사의 서밋. 나는 예언교에서 가장 감사한 말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거룩한 야망까지 있어요. 저 장로님 만나면, 저 지사님, 저 권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는 거 참 신기하고 놀라워. 나도 저분에게 배워야 된대. 아멘. 반대로 어떤 분 맨날 불평하고 엄마하고 마귀신 물어보는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갖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겠네. 맞습니까?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서밋.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감사의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서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전심에 감사합니다. 1절 2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 한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자,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돌아보면서 지은 감사 찬양의 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고난과 역경 그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그냥 피 튀기로 사온 사람이요. 맨날 전쟁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놨던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다는 말은 얼마나 위험 속에 살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 흘렸던지 너 손으로 성전 못 지어 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정도로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는요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사실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체질 금방금방 바뀝니다. 전심이 안 되면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전심으로 이유 없어. 우리가 잘 보면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지요. 잡초는 이상하죠. 뽑아내도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귀한 화초는요. 아주 귀한 화초는요. 온 정성과 온 사랑을 다 쏟아야 자랍니다.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불평, 불만, 원망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막 나와요. 그냥 막 저절로 잘 나옵니다. 안 가꿔도 상관없어요. 저절로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신경 써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찾아야 돼요. 감사 제목을 찾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 24가 될 수 있어요. 감사는 차단해야 돼요. 저도 매주 차단해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를 찾는 매주일 특별히 뭐 주일은 거 말할 것도 없고 매주일 감사 제목 보고 감사한 것을 드립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감사할 아, 이래서 감사하구나 저래서 감사 차단하는 거 찾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이 땅에는요 감사할 일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만드는 이 삶 속에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원망할 게 더 많아요. 사단 심부름할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걸 찾아 따라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를 했더니 또 감사가 나와. 또 감사가 나와. 계속 감사는 감사를 낳고 나는데 불평 원망은 불평 낳고 불행한 가정이지요. 불행한 심령이지요. 불행한 삶이지요. 성령사 노 없습니다. 허감이 가득해서 오늘 본문의 전심으로 이 표현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전심으란 말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어? 이 두 마음 품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심으로의 영적 자세가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전심으로 하는 건지 양다리 걸치고 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 전심을 하구나. 아, 이 사람은 대강하구나. 적당하게 하구나. 언제 변할지 모르겠구나.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차이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으로.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응?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부 사이 뭐요? 전심으로 해줘야지. 양다리 걸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전심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요 두 마음 품는 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 품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쳐야 돼요. 교회에 미쳐야 돼요. 직분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멘이 이래 저가 되겠어요. 스타트만 해야 된대. 예수에 미칩시다. 직분에 미칩시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에 나요. 양다리 걸지 않고는 평생 거지 구라듯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방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서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다 뭐요? 세상 신들 다 뭐요? 헛것이요. 세상 신들 많습니다. 뭐 태국은 말 것도 일본도 800만 귀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이 전부 나라마다 종종마다 저 빠빠누기나 가도 신들이 많아요. 어떤 신들이 얼마나 많지만 전부 다 신인데 신은 신인데 뭐요? 귀신이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멘. 한 밖에 없는데 모두 다 헛것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골리앗과 일전하면서도 다윗은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세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왜 이 말을 했냐고요. 골리앗이 먼저 말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말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신들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자 그러면 네가 믿는 신들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오늘 한번 붙어보자.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완성을 한 방에 끝냈잖아요. 하나님이 신인 것.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과 일전뿐만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다 약간 환난 가운데서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엄청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두변국들의 수많은 전쟁, 옛날에는 전쟁 엄청 많았어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냥 막 계속 전쟁. 이런 얼음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윗 자신이 실제로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체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져서 주신 것,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내 연약함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 뭐냐?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언약 성취를 체험하면서 다윗이 뭐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체험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서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성실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걸 체험해야 돼. 얼마나 인자하신지. 감사의 거리, 여기서 감사의 삶이냐 불평의 삶이냐로 쫙 갈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청교도들은요, 이런 기도를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꼭 더 주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줘. 왜?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자신들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기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24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전심의 감사 인생 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월적 감사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단순히 기도 응답받았다는 초점 맞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 환경 문제에 응답된 것이 아니었어요. 응답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드릴 때 보면 환경의 이 변화를 원하는 기도가 많죠. 대부분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얼마를 채워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래 하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자, 이걸 가지고 기도 응답의 기준으로 삼아요. 응답됐다. 아, 하나님 내게 들어줬다. 안 됐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무용론. 기도 필요 없다. 해봐 아무 소용 없더라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속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다윗의 수준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사건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더 깊이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환경에 극복이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영적인 이 힘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완전히 지금 3인 초과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환란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지금 얼음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기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위가 말이에요. 이게 위가 돌아가잖아요. 이 배속에 들어갔으니 이 위액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물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거기에 쓰여 있으면서 죽을 맛이지. 그런데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견뎌내셨나이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셨나이다. 나를 건졌다. 긍정적으로 완전히 살아남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보다도 감사를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울고 짜고 해봐요. 그러면 또 짓습니다. 맨날 짓는 게 거제 뭐 사람이 반복 짓는으로 짓는 제가 한 30가지 된다 그래요. 똑같은 거 반복해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초월적 감사라 그래요. 이미 다 문제 사건 다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도 한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완전히 해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여 다윗은 바라본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했으면 기대했어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을 기대했다. 기대하시라. 그게 신앙의 기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란이란 단어를 보면요, 그 뜻이 재미있어요. 환란은 원어적으로 털 속에 집어넣어 짠다 그런 뜻이에요. 털 속에 집어넣어 짠다. 털 속에 집어넣고 짜면 뭐가 만들어 나옵니까? 뭔가 나오잖아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욥이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일곱 딸 셋 죽어버리 재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떠났는데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많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걸만 지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냐 너 회개하라고 막 그 틀리면 아닌 거잖아요. 욥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막 갑절로 죽고 갑절로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동방의 부자 곱하기 뭐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 여자를 다시 붙여주시고 또 자식도 낳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여러분 자신들이요 좀 느껴져야 됩니다. 연단이 있어야 순금이 되는 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연단을 여러분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연단을 뭐 받은 분들 많겠지만은 저같이 하나님 앞에 폭삭 쏘고 15년을 먹고 뭘 자는지 뭘 먹는지 뭘 자는지 이불을 펴고 양말을 벗고 잔 적이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 연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셨어요. 사모들이 아멘. 그 서셨다고 연단 오면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연단. 여러분 순금같이 나올 거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언약 신앙이 다윗과 욥,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문제 사건 다 초월적 인생이 돼. 초월적. 초월해야 돼. 뭐 조금 섭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걸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인간에 또 독을 품고 그럼 여름 잘 위장병 걸려요. 그냥 당뇨병 옵니다. 왜 여러분 몸이 약한 줄 아세요? 내면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그 전부 병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몸이요 완전히 그냥 뭘로 회복 다 된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몸이 산성으로 변해가지고 점석회가 끼어가지고 온부스가 아파가 불행하게 산다니까요. 구원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아주 짧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의미가 확실하죠. 모든 사람이 고통 없는 삶이 없어요. 고통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삶이 없다니까요. 원하지 않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게 되죠. 순풍보다도 폭풍과 몰아치는 역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좌절도 아픔도 그것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 초월하는 인생 노래 그것이 나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 인생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놀라운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순금같이 빛나는 멋진 영적 성장의 길을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을 했어요. 자, 감사를 느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감사를 느끼면서도 표현을 잘 못해. 근데 외국 미국 가면요, 특히 미국 가면요, 유럽 사람들도 잘 안 해.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은 이해 안 해요. 땡큐, 땡큐가 입에 막 붙어 있어. 땡큐, 땡큐. 야. 심지어 와이프가 물을 갖다 준 데다 땡큐예요. 우린 땡큐 안 당연한 거를. 자녀들이 뭐 선물하기 전 뭐 내가 다 준 건데 당연한 거를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뭐 물 조금만 있어도 땡큐, 땡큐. 아, 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 감사가 넘치구나. 우리나라는 감사하다 그러면 존심 상해가 말을 안 해요. 잘 안 해. 표현을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안 주는 거다. 너 놀립니까 지금? 포장해놓고 안 주는 거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선물이 내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포장해놓고 안 주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고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지적하고 따지고 불평하지 말고 다 바꾸세요. 감사의 서비스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세요. 감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그 기도 순수예요, 순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니까 모든 만남을 통해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래 감사 서밋이 돼요.
감사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린 거라고. 반대로 불평은 생명 죽이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가족들도 모였을 때 서로 감사해 보세요. 서로 감사하면 가정 천국이지요. 감사를 할 줄 몰라. 특별히 여자들이 더 그렇대.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남편들이 말이요, 남자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냥 생을 겁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비굴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는지 보면 밥맛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했어라도 내 가족 먹여 살려고 애를 쓰는 건 몰라. 그 적은 월급이라도 그 어려움이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거의 없고 전부 이거 어떻게 사노? 그 정도가 아니요. 뭐 조금 어떻게 남자들 세계는 좀 시간 관리나 물질 관리가 달라요. 남자 세계는 잔남녀 사회성으로 사는 건데 여자들 꼬부치는 생애잖아. 그러니까 저도 뭐 쉴 데 없이 시간 나고 쉴 데 없이 돈 써. 쉴 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다. 그걸 가지고 집을 박박 끌고 되면 그 남자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속된 말에 쪼다가 되는 쪼다. 밖에 나서 아무것도 못해. 하도 남자 길을 죽이게 나가죠. 저 오늘부터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감사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용기 주어 보세요. 나가서 날라다닌다니까. 경험은 인생의 서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감사 고백해 보세요. 지적하지 말고. 아 이게 돌대가리야. 누구 닮아? 쟤는 공부를 못해. 네 닮았다. 네 닮았어. DNA 어디 갑니까? 그래 괜찮아. 잘해서 너 괜찮아. 요즘은요 대학 가는 거 지금 반복이야. 그럼 공부 못해도 지방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없어요. 문 닫을 파야 지금. 문교부 장관 학사만 받으면 끝이야. 다 똑같아. 아멘. 뭘 아들 그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한번 그래서요. 그 노 원장하고 정 원장 다 의사들, 전문의 의사들. 애들 자꾸 때려잡지 마라. 애들 공부실에 소동까지 간 모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당신은 말이야 지금 뭐 마음껏 막 이 우리 장군들 봐라. 얼마나 원리 서리면서 골프도 지금 운동하는데 못 추잖아. 맞습니다. 그 공부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 그런데요. 은혜를 받더라고. 감사는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감사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감사한 사람 나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서밋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불평 원망 생기질도 다 사랑 심부름 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이 초월적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 감사 체질되어서 다윗처럼 한신의 쓰임 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수 감